둘레의 길이가 30이래요. 가로 길이가 세로의 길이에 두 배보다 3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. 라고 해서 이 직사각형 넓이 뭐예요? 직사각형. 자, 뮤지션 쳐봐. 시작. 가로의 길이. X. 그럼 세로의 길이를. Y. 둘레의 길이가 30이라고 했지. 식수해 봅시다. 어떻게 해야 될까? X 플러스 Y에다가 두 배를 한 것이 30. 자, X 플러스 Y가 둘레 반등이라는 거. 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. X 플러스 Y가 15라고 적는 것도 좋은데 서술형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써준 겁니다. 둘레라고 준 거니까 그냥 둘레가 나오는 식을 써줘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 다음에 세로 가로의 길이 가 세로의 길이 의 두 배보다 3cm 짧아. 자, 이거 예를 식 세울 수 있어. 시작. X는 Y 아, EY 플러스 Y 마이너스. 그렇지. 나머지는 할 수 있겠죠. 편리하지 않니 되게? 금방 세워지지. 애들은 해면 되니까. 옆에 가서 피식피식 묻어줘. 응?